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서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이 생깁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 앱으로 유명한 토스가 예비인가를 따냈는데 이미 1,6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상태여서 기존 인터넷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간편 송금을 서비스한 핀테크 기업 토스가 인터넷 은행으로 변신합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 전문 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올해 초 자본 안정성 부족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토스는 KB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을 주주로 끌어와 부족한 자본력을 보완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은 토스는 금융 소외계층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월급 가불 대출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가입자 1,600만 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용자 경험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들을 늘 해왔고 토스뱅크도 역시 은행 경험에서 말씀드린 그런 소외계층들에게 더 많은 혁신을 제공할 수 토스 진출로 그동안 자본 부족과 금융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은행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재의 규제 환경 내에서 역할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환경들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본인가를 거쳐 2021년 7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